지금은 소녀시대. 안녕하세요. 보석보다 빛나는 형형이 도영입니다. So Beast 였던 하이라이트를 좋아하는 구 뷰티 현 나이트 우정아입니다. 주원업이 블락 비 레츠 플라이 피어나 이뻐. 안녕 잡덕 블럼 아연이야. 내가 안녕 나는 팔레타이스피 차하늘이야. 자, 오늘 그 시절 추억의 아이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너희 학창 시절에는 인기 있었던 아이돌이 누구였어? 원더걸스 그리고 소녀시대, 이렇게 두 개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라. 그쵸, 무조건 나와야죠. 카라가 빠졌길래. 네. 엠블랙, 비스트 하면 엠블랙, 또 소녀시대 하면 원더걸스. 뭔가 대결 구도로 다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많죠. 티아라. 티아라 나오고 이제 또 뽀미니 나오고. 뽀미니 그때 사실상 그때는 걸그룹 전성시대였어요. 보이그룹 전성시대였죠. 아니죠, 걸그룹 전성시대였죠. 아, 저 보이그룹 전성시대였거든요. 동방신기. 아, 그쵸. 빅뱅. 아, 그쵸. 보이그룹 좀 더 많았네요. 그쵸. 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나 초등학교 때 아이돌이 더 생각나요. SS50. 아, 나는 SS50이랑 유얼맨을 진짜 많이 불렀단 말이야.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는 오아시스라는 노래를, 약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니 앨범 1집에 있는 유키스의 0339, 또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아, 후유증. 후유증은 진짜. 그러면 내가 굿즈 가져오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챙겨온 거 있어? 아, 제가 집에서 조금 몇 개를 챙겨왔는데. 제가 또 준비해왔죠. 탑텐 잡지 브로마이드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다들? 브로마이드에서 진짜 여기 막 남녀공학. 오, 남녀공학. 남녀공학. 그리고 이거, 이게 진짜 레전드거든요. 퍼스트 룩 하이컷 이런 거 아세요? 죄송해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뷰네이퍼가 2011년도 4월 23일에 데뷔를 했는데, 그리고 처음 나온 달력이거든. 보면은 이렇게 티저 공개일 하나도 없고. 맞네. 컴백 무대 뭐 컴백 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울, 거울. 근데 이런 것도 있고 키링 이런 것도 있고. 뷰네이퍼 팬클럽 창단식을 갔었거든. 일기 그때 이벤트 했던 걸 내가 코팅을 해놨어. 이거는 창단식 갔을 때 의자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아는 사람 다 아실 건데, 이 떼창 이벤트라고.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이게 문구점 가면은 그 당시 한 1,000원? 2,000원? 진짜 그 정도 주면 샀던 건데, 저의 햇빛 가리개이자 더위를 막아주는 아주 꿀템이었던 아이. 부끄럽다 진짜. 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이게 또 제 자랑스러운 팬클럽 카드. 이건 6기 카드인데 지금 이거 이래로 애들이 다 군대 가고 이래서 모집을 안 하고 있어. 슬프다. 우리도 다 군대 가지 지금. 아, 이거 배지. 야, 진짜 저는 소소하게 그런 거 명찰 이런 거? 네, 가방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뭐 뽀놈봉? 뽀놈봉 또 있는데, 꿀봉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큰 거 같아서. 나는 미니 꿀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니 꿀봉 진짜 귀엽다. 불도나. 이거는 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 이렇게 물고가 나요. 지오입니다. 저는 이제 MP3라고 하죠. 옛날에 이만한 삼각형 있었는데 그때 너무 옛날. 아, 소녀시대 노래만 녹고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죠? 예? 왜죠? 일단 제가 보석보다 빛나는 파니파니 티파니를 좋아했거든요. TV를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와, 그 티파니 누나가 딱 눈웃음 싹 하면서 진짜 딱 그때 이 표정, 이 표정이거든요. 아린 입술이 왜 떨리는 거예요? 진짜 허리 흘러 떨리고 진짜. 와, 저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 한 번만. 저 바로 나옵니다.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 싶어. 저는 바로 나옵니다. 아, 진짜. 왜냐면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자신 있습니다.